안녕하세요, 새벽입니다. 오늘 겟레디 유미를 할 건데요. 네, 되게 설레는 날. 오늘은 제가 드디어 그 마이쿠션 고 이벤트 배달부로 참여를 하게 돼서 오늘 구독자님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. 너무 좋아. 그래서 오늘은 이니스프리 제품으로만 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이니스프리 제품 평소에 쓰면서 제가 뭐 좋아했던 것들도 소개할 거고, 뭐 추천 제품?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. 일단 그 전에 마이쿠션 제가 오늘 이벤트 가잖아요. 근데 이거 배달로 가는 거예요. 최고죠, 진짜. 진짜 짱이죠? 사실은 제가 이걸 같이 보려고 미리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쿠션 모양이니까 진짜 크죠? 궁금하지 않습니까? 보여드릴까? 네, 보여드릴게요. 짠! 저 이거 배달하러 가요. 대박이죠?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스가 여기 다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요. 1층도 있다요. 보면은 진짜 최고야. 이것 보세요. 장난 아니죠? 여기 앰플 모이스트 쿠션이랑 앰플 커버 쿠션 이렇게 호수별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리고 퍼프도 두 종류여가지고 윤광 퍼프랑 밀착 퍼프 이렇게 두 가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. 와,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진짜. 장난 아니다, 진짜. 진짜 받으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당첨되신 분들 진짜 축하드려요. 진짜 이거는 축하드려야 될 일. 그러면 한번 메이크업도 해볼게요. 근데 일단 아까 보셨듯이 케이스가 진짜 다양하게 출시가 됐잖아요, 이렇게. 저는 사실은 어딨지? 이 땡땡이를 쓰고 있었는데 택시에 놓고 내려서 이걸로 바꿨어요. 이번에 쿠션 케이스가 좀 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뭐 클러치나 사실 미니백 들 때는 부피가 작은 게 최고잖아요. 저는 그래서 약간 얇게 나온 게 되게 생각보다 더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퍼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. 이게 윤광 퍼프고 이게 밀착 퍼프인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저는 밀착 퍼프를 더 좋아해서 더 지금 이렇게 막 쓰고 있거든요. 근데 밀착 퍼프가 픽셀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자국이 남는 느낌이어서 좀 적응이 안 되고 좀 별로였거든요. 근데 쓰면 쓸수록 이게 진짜 착착 쫀득쫀득하게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. 요즘에 저는 밀착 퍼프를 쓰고 있고, 윤광 퍼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고, 그 이거는 쓰면은 조금 더 광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형. 마이쿠션은 앰플 모이스처랑 워터핏이랑 그리고 롱헤어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앰플 커버가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해요.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마이쿠션 키트에는 앰플 모이스처랑 앰플 커버가 들어있어요. 제가 두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렇게 쓱쓱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렇게 문질르다 보면은 앰플 커버가 조금 더 입자가 되직한 느낌? 좀 더 밀도 있는 느낌이 있고 앰플 모이스처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요. 부드럽고 조금 더 투명하고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,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 앰플 커버로 밀착 퍼프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느낀 건데 팡팡 두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찹찹찹찹찹찹 두드리는 게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좀 더 밀착이 잘 된 느낌 약간 더 이 쿠션에 어울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코 옆에 이런 홍조 약간 뭐 다크서클이라던가 이런 색소 침착은 얇게 이렇게 한 번씩만 해도 꽤나 잘 가려지고 있고요. 이마는 뭐 딱히 가릴 게 없으니까. 그 입 주변에 이런 거뭇거뭇한 것들? 한 번씩 하면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거는 좀 잘 가려지고 조금 더 묻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잡티가 더 많은 부분에 한 번씩 더 얹어서 커버를 하면은 짙은 주근깨는 사실은 커버가 안 되죠. 이게 막 컨실러 같은 그런 커버력은 아니기 때문에
짙은 거는 커버가 안 되는데 옅은 주근깨 정도는 그래도 커버가 잘 되는 것 같고 짙은 거는 살짝살짝 비추는 정도? 그 정도로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그린티 시드 오일이 들어가 있대요.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오일이 좀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 수분 쿠션이나 수분광? 수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촉촉한 쿠션보다는 오일이 아무래도 좀 함유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거를 좀 묵직하고 깊이감 있는 그런 보습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런 거를 오일 보습광이라고 부른다고 하대요. 다른 데에서 보니까 이 앰프 쿠션은 철벽 커버 쿠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커버력이나 뭐 차가운 바람을 철벽 쳐주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철벽 커버라고 하는지는 딱 알 것 같아요. 네, 철벽 커버. 그러면 다음 메이크업을 해볼까요? 저는 이 스틱 컨실러에 조그마한 컨실러 브러쉬를 살짝 묻혀줄게요. 컨실러를 좀 먹여서 손등에 좀 조절을 한 다음에 이런 짙은 주근깨 같은 거를 한 번씩 더 커버를 해줍니다. 이렇게 조금만 묻혀서 노세범을 진짜 진짜 소량만 사용을 해서 살짝씩만 눌러줄게요. 코 부분 같은 경우만. 그리고 브로우를 사용을 해줄게요. 브로우, 아이브로우 키트 사용을 할게요. 그냥 빈 곳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쓸 거예요. 브로우 카라. 브로우 카라 이거 이름이 이니스프리 깔끔 브로우 카라인데 색깔 이름이 새벽 참락대 브라운이에요. 제가 속눈썹, 아 눈썹 염색을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다 빠져가지고 요즘은 이런 거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. 브로우 카라. 사실 이니스프리 브로우 카라는 처음 써봤는데 촘촘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나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앞에 이렇게 바짝바짝 쓰는 거 선명하게. 끝에 이런 옷점이.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섀도우 달콤 꿀자몽 베이스로 깔아볼게요. 언더에도 그 다음에 달빛 비치는 오솔길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. 눈 끝에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물들이듯이 음영이 들어올 거예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특히나 요 앞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. 왜냐고요? 전 미간이 넓으니까요. 이렇게 해주고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. 여기 접히는 부분 여기 살짝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검은 색깔 라이너로 점막을 점막 채워줄게요. 제주도 깊은 밤이라는 좀 짙은 컬러로 라이너를 대신 그려줄 거예요. 남은 걸로는 언더랑 끝부분.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약간 살짝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은 눈이 뭔가 더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요 별빛 부서지는 거리라는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게요.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섀도우 조합이 제가 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. 가운데 톡톡톡톡 해주고 아니 브러쉬를 쓰자. 브러쉬 뒀다 뭐하나 이런 데 써야지. 이거를 눈 앞쪽부터 하는 게 아니야. 이 중간을 중심으로 펄땡이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
윗부분에도 여기랑 맞춰서 이 위에 중간. 빈브러쉬. 이렇게 해줍니다. 아,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. 이게 제가 샵에서 쓰는 속눈썹이라서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를 좀 가닥가닥 원래 잘라서 써야 정석인 속눈썹인데 시간이 없으니 통으로 붙이겠습니다. 뷰러 하고 스키니 카라로 꼬리 부분만 살짝 터치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언더 그리고 쉐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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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 턱까지 늘 하이라이터를 했거든요? 근데 사실 저처럼 얼굴이 조금 긴 사람들은 굳이 턱까지 이렇게 막 안 해도 돼요. 저처럼 이렇게 턱이 이렇게 기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코 쉐딩도 살짝씩 넣어줄게요. 중간 부분을 쭉 내려주진 않고 코 앞부분이랑 여기 시작 부분이랑 끝부분만 해줄게요. 중간 부분은 그냥 스치듯 안녕. 그 다음에 블러셔는 햇살 말린 금자나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. 그리고 입술. 입술 이번에 상금브리 컬렉션 20호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눈치 보여서 제 괜히 좀 그런 거예요. 질려하실까봐, 지겨우실까봐, 쟤 또 저거 써? 막 이렇게 나오실까봐. 그래서 다른 거. 상금브리 컬렉션 16호 보드라운 억새꽃 컬러를 사용할게요. 다른 거니까. 이게 완전 이런 컬러예요. 되게 베이지 톤? 제가 이런 컬러가 완전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컬러도 사용해 줄게요. 요거 있잖아요. 오레이즈 뉴 오토라이너 18호 말린 장미 꽃잎길이에요. 이거를 여기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그라데이션으로 해줄게요. 이 조합 괜찮은데?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어요. 이제 준비를 더 하고 구독자님들을 만나러 갈 건데 아 주책이다 진짜. 아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 쿠션 배달하러 가잖아요. 근데 그 뭐지? 훈남 쿠션맨이랑 같이 간다대요. 나는 제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요. 아 정신 차리고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란다. 아 미쳤다 지금 정신 났다. 아, 정신 차리고 이제 머리랑 옷이랑 이제 입고 마이 쿠션 키트 네, 배달하러 갈 거예요. 기다리세요 구독자님. 제가 갑니다. 이거 입을 거예요. 준비 다 했어. 그 뭐야? 응? 샘플 아니야? 너무 중요해. 오늘만 입을게. 근데 자꾸 샘플 입고 가면 어떡해. 오늘 구독자님들 만나서 중요해. 어쨌든 준비 다 끝났습니다. 만나러 간다 이제. 갔다 올게. 갔다 와. 나 떨려. 잘하고 와. 갔다 올게. 나 떨려. 갔다 올게. 아. 근데 옆에 누나 없어졌어. 혹시 고객님 고객님 되시나요? 고객님. 어마어마하죠. 어마하죠. 저도 한번 비틀어주세요. 쿠션. 동료분들이랑 같이. 이제 옷겨울. 마이 쿠션.
마음대로 껴서 사용하시면 되죠.